2021년 5월 12일 경남 진주 진양호 인근 육지섬이라고 일컫는 까꼬실이라는 귀곡동이 있다. 1970년 진주지역의 식수원인 남강댐 진양호 중공으로 수몰된 곳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수몰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담아 실향민과 진주시가 함께 조성한 진양호 생태탐방로 그리고 귀곡동 탐방로와 황악산 갈마봉을 연결한 귀곡동 둘레길을 리뷰하겠습니다. 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4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8km 평균 속도 1.8km입니다. 왕대나무 숲이요? 왼쪽은 왕대나무 숲, 오른쪽은 편백숲.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네. 1시간 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5km 평균 속도 2.1km입니다. 근데 평상이 없나? 이런 데 가면 막이 나올 때 됐는데 그냥. 그냥 먹었어. 여기 전부 입만, 그 입만 가지고 왔어요. 저도 입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요새 3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2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2km 평균 속도 2.1km입니다. 수가 이거
여기 죽순 되게 많아요, 여기에. 고인돌 갔다가 나고만. 그래도 고인돌이라는데요. 오래돼가지고 그렇나? 내가 앉았던다, 그러면. 동산이 뭐 이래. 이 나무인가 봐. 참수리 나무. 선생님. 요거. 이 소나무인데 뭐. 이 소나무인데, 요거.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이 나면 돼 봐야. 왜? 잘 되고 못 되고는 떠났어. 우리 팀 안 오네, 뒤에? 이야, 지금 일시가 다 보인다. 잘 나왔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 가호 전망대인 같네. 좋다. 우와, 진리다. 우와. 아, 이게 저거다. 저게 무슨 호텔이고, 뭐, 뭐라 하고 막 그러던데. 아, 저쪽에 보이네. 찍었어. 네, 찍었어요. 저게 무슨 호텔이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저 위에가 기네. 예. 밑에도 기고 위에도 기고. 저 진양호 공원이다. 저가 전착장이 저네. 맞다. 건너편에. 아, 저 진양호 공원 아이가 시내에서 들어오면. 어? 내가 저 진양호 몇십 년 전에 왔다 갔는데 저 공원에. 진짜 멋있다 여기에. 응. 요 옛날에 요 신혼여행도 오고 그랬어. 아까는 고똥실, 이번에는 청뚝 선착장 쪽으로 갑니다. 선착장. 어, 진짜. 어, 그럼 여기 어디서 한 컷 찍어야 되겠는데? 대나무 울타리. 어,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네. 아, 위험 구간이라고. 수대는 안 만들고 대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 오, 매실 많이 열렸네. 전부 매실 나무네. 예. 오, 처음에 그냥 구석구석이 없는 게 없어. 이렇게 많네. 근데 이거 개인 거겠지? 대나무 끝에서 끝이 안 보여. 그래도 약수터가 있네. 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쉬우나마 이걸 또 먹겠다.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가져가서 제가 쉽게 안 먹겠지. 예. 보라색 나무 하나 있네. 여기 초등학교 있던 자리인가 보다. 아,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응. 거기 학교 전교생들 이름을 쭉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 근데 그 전교생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작았겠지, 저를 보면. 여기 이 주민이 별로 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맞나? 학교. 어, 학교부지. 2km면 30분. 오늘도 산의 끝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할마봉. 할마봉 정상. 높진 않은데 더럽게 힘드네. 거리는 약 9.5km이며 시간은 점심시간까지 모두 보태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